할렐루야. 옆생 이사님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좀 믿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인간을 어떻게 보시냐면, 나요한 중심 보시는데, 세상에서는 그 사람 얼마나 지위가 있느냐, 어떤 외적인 걸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육의 사람이냐, 육신의 사람이냐, 신령한 자냐, 셋을 구분해요. 신령한 자냐.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신령한 자가 될 것인가, 오늘 설교의 초점은 그쪽으로 합니다. 신령한 자, 신령한 자. 신령한 자가 되는 과정이 뭐고, 어떻게 하면 신령한 자가 되는 길이 열릴 것인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성경의 내용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애굽의 삶, 광야, 가나안 땅, 세 단계를 거쳐요. 세 단계를. 애굽에서는 태어나자마자 종살이로 태어난 것을 유괴사라는 말하고,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세례받고 광야 40년 생활하죠. 육신의 삶이라고, 육신의 삶. 내가 인생의 광야길 걷고 있고 연단 훈련받고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 내가 여기 빨리 이쪽 가버려야지. 여기에 있어서 그러구나. 광야를 거쳐서 그래요. 광야는 힘들어요. 인생 연단 훈련받고 광야. 그러니까 광야를 빨리 통과해 버리시고 적과 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신령한 자는 가나 여기에 신령한 자, 신령한 자. 우리가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거든요. 쉽게 생각하지 말라고. 두 명밖에 못 들어가서 모세도 못 들어가서 그러니까 뭐다 됐는데 아니 가나안은 물론 죽어 저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의미하는데 이 땅에서 천국 생활한 사람 있어. 이해가 되죠?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너희 마음에 있다 했잖아요. 지금 여기서 천국의 기쁨을 누려볼 수 있어. 신령한 자가 되면 가나안의 기쁨을 누려보러. 아멘이죠? 뭐 기도 응답은 여기서 다 받아요. 다 받아. 여기 어떻게 위치가 중요한데, 위치가. 그래서, 이제 아는 기부이기 때문에 이거 다 설명 못 하고, 한마디로, 애굽에서 빨리 바로왕 군대, 사단의 군대에서 나오잖아. 열 가지 재앙 내리고, 유월절 지키고, 홍해, 물세례 받고 육신의 대부분 광야 생활을 빨리 통과해야 돼. 어떻게 이 광야를 벗어날 것인가? 이겁니다. 광야. 근데 이스라엘 군대가 싸울 때에 세 개 군대가 있었어요. 애굽에서 바로왕의 군대가 있었고 여기서는 아말렉이 있었어요. 아말렉과 싸워서 모세가 손을 들고 아론과 훌이 받쳐주고 여호사 싸웠다는 얘기 알죠?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싸운 군대가 누구냐 읽어봐라고. 아말렉과 싸웠거든요. 내가 광야 생활할 때 싸울 군대가 아말렉을 이기라고. 아말렉이 뭐냐면 육신의 후예. 에서의 손자 족속이에요. 원수는 왜 광야 거칠까? 내 육신의 정욕, 안목, 저 이생의 자랑을 초월 못해서 여기가 있는 거예요. 빨리 이걸 벗어버려야 될 건데. 이해가 되죠? 여기 그래서 아말렉과 싸울 때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성령으로 기도해. 그래서, 성령을 대항하라, 육체의 욕심을 부리지 아니하리라. 절대 육신의 소욕 뭔지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세 가지를 싸워서 어떻게 이겨야 되는데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근데 여기서 지금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는데 이게 불세례다. 불세례. 불세례를 여기 물세례고 불세례 받아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의 말씀이 되는데 여호수아서 내용이 정말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싸워 이기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요단강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
큰 철옹성벽 여리고성이 있는데 그 앞에 있었을 때에 큰 장수가 칼 들고 서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군을 위하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아니라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적군 편도 아니야 그래 버려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장관 와서 네가 천사장인 거예요. 아니 뭐 하나 이스라엘 백성 내가 너 도우러 왔다 해야 되는데 너네 편도 아니고 적군 편도 아니야 이래 버렸어요. 이게 중요한 뜻이 있어요. 천사가 우리 도우러 왔는데 우리 꼬봉은 아니에요. 그때 여호수아가 그말 빨리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네 신을 벗어라 그래. 야 모세한테도 똑같이 얘기했잖아. 네 신을 벗어라 했잖아요. 오늘 이것만 잘 깨달으면 아 가나안 땅 들어간 여기에 키가 여기가 있어요. 네 신을 벗어난 것은 네 주권을 내게 양도하라. 네 주권을 내게 양도하라. 어떻게 모세나 여호수아 똑같이 그랬겠냐고. 네 신을 벗어라. 주권을 양도하라 그 말이야. 야. 그래서 무릎을 꿇고 주권을 양도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 주권을 양도하면 내가 너를 돕겠다는 말. 이해가 되죠? 그 여리고성 전략도 하루에 한 바퀴, 일곱 바퀴 계속 것도 여호수아 머리에서 나왔어요. 군대장관 한 말이에요. 군대장관 한 말이에요. 미가 천사장에 있어요. 그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했더니 무너졌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가나안 땅의 삶은 한마디로 믿음 소망 사 여기 이제 여기 희어요. 믿음으로 이겨버린 거죠. 그래서 일곱 바퀴 돌고 애취라 하니까 무너져버리고 오늘 신령한 자 여기 신령한 자 삶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신령한 자만 되면 다 끝나버려요. 신령한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 신령한 자가 되고 나서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엘리야 기도하니까 하늘에 불이 떨어져 버리고 이사야가 기도하니까 아수르군 18만 5천명 하루 종일 죽여버리고 뭐 놀란 역사가 나나보거든요. 의인의 역사가 많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신령한 자의 그런 영적 수준이 올라갈 것인가 이걸 포인트를 잡고 여러분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 탈출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육신의 소욕을 이겨야 돼요. 예, 육신의 소욕. 이걸 이기는 길은 말씀으로 회개다, 회개.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회개밖에 없어요. 통에 자복해야 돼. 예루살렘 근교에 강구하는 은총 강구하는 신명을 부어주니 통에 자복해 얼마나 성령 충만한 깊이 통이 만큼 돼 애통한 만큼 그래서 성령에 불 받으면 막 울고 통회하고 막 대굴대굴 굴르고 막 엎어져 뒤집어졌다 몇 시간 갔다 이게 최고의 은혜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절대 인간의 힘으로는 그렇게 안 됩니다. 성령의 빛이 비춰지면 막 내가 정말 악한 자고 추하고 더러운 자고 막 울어야 돼, 울어야 돼.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의 키예요. 얼마나 마음을 깊이 쪼개냐는 거예요. 깊이 막 도려내는 거예요. 자꾸 내가 있지만 여기 안에 지금 먼지가 있는데 전기불은 안 보여요. 아침에 햇살이 싹 들어오면 먼지가 부 뜨잖아요. 부뜨내 안에 더러운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죄인 중에 괴수고 다윗은 죄악 중에 출생했고 막별죄 얘기만 하거든요. 근데 아직도 가정에서 남편이 뭐라 아내가 뭐라 해 그러면 왜 저럴까 아내가 문제가 있어 남편이 문제가 있어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어 아내가 저렇게 말할 때는 내가 평상시에 스트레스를 많이 주어서 그 안에 쌓여서 그런 거예요. 다나 책임져야 돼. 내가 사랑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구겨졌고 아픔, 슬픔, 눈물이 있어서 그래요. 그 상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상처 자기가 줘놓고 에이 저 사람 왜 그러냐고 막 그래. 해답이 없어 그런 사람들. 모든 건내 책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악을 담당하시고 아버지 앞에 내 책임으로 담당하고 죽어주셨잖아요. 저도 알지 못해 그런 용서해달라면서
그 십자가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애통하고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잘했다는 사람 절대 기도가 안 돼.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도 문제고, 한국계 문제 나 때문이고, 우리 교회 부모도 나 때문에, 처음은 나 때문이래. 진짜 나 때문이라고 느끼고 있다면 가장 낮은 자세에서 그 사람을 가장 주님의 사람이에요. 십자가 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 사람을 쓰셔요. 절대로 나 잘났대. 그 율법이 판단하고 정죄와. 그러니까 은혜가 올 수가 없지요. 아버지, 자식이 빗나간 거 내가 어렸을 때 기도 못해서 이렇게 됐고, 모든 거에 내 책임에 울어. 근데 사실 그런 사람은 주님의 마음 아는 사람이에요. 자, 여기 광야, 나는 왜 광야가 애통할까? 문제는 나요, 나. 주여, 내 죄가 이렇게 큽니다. 내 죄가 머리카락 뿐만다고 다윗은 고백이고, 모든 거 통회 잡고 그래야 돼. 통회 잡고. 그 해답이에요. 빨리 회개, 말씀의 검이 돼서 찔러 쪼개가지고, 온갖 관절 거슬러 찔러 쪼개야 돼. 관절 코 찔러 쪼개야 돼. 말씀의 검으로 쪼개야 돼. 그러면, 말씀의 칼이 들어가니까 수술하지요, 자르지요, 도려내지요. 예, 구약의 소양 잡아갖고 각을 뜨잖아요, 각을. 말씀의 칼 각을 뜨고 그게 불이 떨어져야, 오늘도 지금 이 말씀과 각을 뜨고 성령의 불이 좀더 떨어지면 번제물이 돼야 돼. 할렐루야. 그 예배가 상급된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통회하고 자꾸 회개하시냐고. 팍! 자꾸 회개하면 육성 재생이 다 뽑아내나가. 뭔 기도냐고. 막 달라고.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 설득을 하고 설득 당하는 거예요. 막 울어. 막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다 내줘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밤새 기도해도 몇 시간 기도해도 금방 지나. 임재가 들어온 사람이었고 주님 막안 거예요. 그렇게 하면 회개밖에 없어. 주여. 모든 게나 책임이고 내 잘못이고. 그러면 이제 내 안에 죄성, 육성이, 죄와 죄성이, 죄의 성품, 육의 성품이 내 안에 있어요. 그걸 뽑아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건너고 여기 나왔는데 애굽에 다시 돌아가재. 10가지 재앙 내린 거 봤고 기적을 체험하고 홍해 물바다가 물이 갈라진 거 보고 지냈어요. 그걸 보고 기적 체험 그렇게 한 사람이 왜 원망병을 다시 금송아지 만들고 여기서 일이 가져가냐고. 이해가 안 되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육성의 애굽의 근성이 남아서 근성 후계 습관이 내 안에 육의 성품이 있다니까요. 절대적입니다. 다윗도 그 짓거리에서 결국 육의 성품 때문에 절대 안 돼요. 이건 그때 절대 안 돼. 육신의 소욕은 못 이겨요. 날마다 죽노라 바울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 본다 그랬어요. 절대 안 돼. 이건 육은 길들일 수가 없다 그랬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 충만한 만큼 용수철이 꽉 누르고 있대 올라오면 팍또 튀어 올라와. 이게 육이에요. 근본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육은. 그렇기 때문에 이 육의 성품을 자르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이것보다 성화의 과정을 여기서 걷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광야 준 거야? 광야가 들어가야 힘들어야 네가 고난 가운데서 성화하고 기도하지. 잘 나가, 돈도 잘 벌고 명예도 있고 대단해 까불었네. 사울왕 솔로몬이 바로 왕위에 올라갔고 여기 성품 안 빠지고 왕위에 올라가니까 바로 타락해버렸어. 좋아하지 마. 기도 안 하고 뭐 떴다. 타락이 돼 있어. 반드시 타락할 수밖에 없어. 그럴 수밖에 없어. 그 안에 육성, 체성이 아직 안 끊어졌잖아요. 이거 안 뽑아냈잖아요. 여기서 욥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니 나를 단련하시는 천군까지 나오리라. 불 속에 들어가야 금이, 그 불순물 빠져나오는데 불 속에 안 들어갔잖아요. 이게 나는 불 같은 시간이 너무 많아요. 힘들어요. 크게 쓰려고 그래요. 고난 연단이 많은 것은 큰 그림 만들어야 돼. 불 속에. 여러분 용광로도 도수가 달라요. 도수가. 3000도 정도 되면 쎄 녹아요. 그런데 만도 용광로를 통과하면 쇠를 자르는 쇠가 나오고요. 칼이 나오고 톱이 나오고 굉장히 강도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인생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 강해지고 견고해지고 성숙해. 그런 사람은 그릇이 돼요. 그런 사람은 주의 종으로서 주의 종도 주의 종을 가르치는 종도 나와야 돼. 할렐루야. 산저수 나이 흑검은 사람이 눈물겨 골짜기 통과해야 알지. 이게 한다는 거죠. 지금 뭐 아직도 나는 힘들어.
나를 하나님 만드시냐고 그런 거요. 다른 탓하지 마시오. 나를 만 내가 무엇이 잘못했을까? 맨날 내가 잘못했다. 날 막 징기 짜고 울어. 남편 문제, 자녀 문제, 교회 문제, 이 나라 민족, 내 문제, 뭐, 이런 사람은 영의 세계를 안 사람이야. 그리고 여기서 깨지고 부서서 고난이 없으면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해. 연단 훈련을 받아야지. 인간은, 아니, 배불러 등 땄더니 누가 그 음식 차려야 해요. 안 돼요. 차려가 안 된다니까. 지금 인기가 좋은데 뭘 체라래. 그래서 계속 주의종들이 잘 나가다가 처음에 개척할 때는 그렇게 고생했던 사람이 나중에 딱, 뭐 엄청난 부귀를 누려보다 하면 안 돼. 그리고 바빠. 분주해. 강사로락에 막 돌아다녀. 옛날 한 번에 만났던 그런 계속 우려먹고 써먹고 다니는데 오늘 만났냐고 당신. 오늘 음성 들었냐고. 옛날 만나갖고 맨날 그거 우려먹고 다니니까 다 죽어버리지. 예, 바울에게 몸에 가시 줬냐고. 가시를 줘버려야 돼. 떠나라니까 네 은혜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되 돼. 네가 약할 때 강함이래. 그러면 너 교만할 것 같아. 맨날 몸에 가시 때문에 바울은 고통스러웠어. 고통 여러분이 가정에 가시 하나씩 있어 지금. 말 못해도 지금 부끄러운 거 있다니까. 자녀 남편 뭔가 지금 겉으로 그래도 속으로는 지금 뭔가 딱 걸려 있어. 근데 그거 이거 빨리 통과하려면 이제 물론 때가 되면 벗겨주겠죠?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 볼세를 받아. 이제 오늘 본문을 봐봐. 여기 들어가기 전에 신을 벗어야 돼. 주권 양도하려면 성령 불받아야 못 받게 죽었나니. 여러분 못 받게 죽었는 것도 성령 와야 죽어지는 죽음이 오는 거지. 내가 죽은다고 죽어져? 내려놔? 내려놔? 내려놔지도록 성령 역사해가지고 내가 못 받게 죽어지는 죽음이 성령에 불이 와야 돼. 그 죽어져 버려. 죽으려고 애쓰고 있어. 아직 안 죽었어. 네가 애쓰고 있는 자체가 아직 아니야 지금. 아직 안 내려놨어. 내려놔 저 버렸어. 그냥 이건 이제 2단계만 여기만 가버리면 되는데, 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이제 요단강 건너서 여러분 보세요. 요단강 건너서 할례를 행하래. 요단강 그런데서 이러고 생각하면 할례 해갖고 남자들이 다 고통 가운데서 둘은 누워 있어야 돼? 그러면 다 죽지요. 적군들이 와 죽여버리죠. 아 요단강 안 더운 거 여기서 해야지. 그 강이라도 좀 끼고 있어야지. 거기서 할례하라 가냐고. 할례는 뭐냐면 애굽의 수치를 길가에 벗어나고 죄를 벗고 유기성 뽑아라는 거예요. 싸우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도 할례하는 거예요. 싸우면 내가 해줄게.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싸워주는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잖아요. 빨리. 인간의 싸움이 아니고, 여리고서는 네가 절대 못 이겨. 근데 일곱 바퀴 외쳐, 무너져 버려. 자, 하나님이 싸워줘야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뭘 민족을 살리고 나라, 네 자신도 못 이기, 네 자신 귀신들도 못 이기는데 어떻게 누구를 이겨요? 아직 멀었구만. 주님과 같이 울어야 돼. 주여, 아시네. 그러면, 성령이 사로잡아 나를 기도하는 사람을 만들어주게 된 겁니다. 아멘. 영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영의 사람 돼서 여기 이제 신령한 가나안 땅이 어떻게 가느냐. 이게 문제인데, 신령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은 내가 현재 천국을 기쁨을 누려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가지고 옥중에서 기도가 찬미하며 옥토가 이제 지진하고 자꾸 풀려버렸대. 자, 빌립보 서신은요, 바울이 감옥, 옥중에서 오가낸 사람이 옥 밖에 있는 사람들, 기뻐라. 내가 다시 많이 기뻐라. 기뻐란 말이 제일 많이 나와. 옥에 갇힌 사람이 제일 고통 가운데 밖에 있는 사람한테 기뻐라. 기도 참여하니까 옥토가 지진해버린 거야. 이건 영의 최고의 게, 여기 지금 내가 많이 감사까지 했는데, 여기 감사 정도 된다면 모든 걸 감사해. 몇 마디도 감사해. 자, 마귀는 원망 불평을 주는데 감사하니까 욥이 여호와를 찬송받았지니다 자녀가 죽었을 때 그랬잖아요. 찬송해 버렸거든. 그러니까 이겼잖아. 근데 문제는 감사가 되냐고. 내 마음 우러나야 되는데 그 흉내 내면 안 돼. 내 마음이 속상해 성질나지고 어떻게 감사를 해요? 안 돼. 그래서 영적 세계는 순간 안 돼요. 절대 여기를 거쳐야 돼.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성막론 가지고 풀어보려고 그래요. 성막론이 키입니다. 잘 보시라고. 처음에
노제단, 성소, 지성소 단계인데 여기 번제단, 예, 여기서 보혈의 피해 죄 용서 받아야 돼요. 용서 받고 딱 들어가 왼쪽 일곱 금체대 성령 충만, 오순절 성령 충만을 말하고 있고 여기 열두 떡상 말씀, 예, 말씀, 향단, 예, 기도 다녀요. 기도단인데 사실은 자 여기 지성소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무엇에는 항상 들어갔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여기 임해서 여기서 음성 들었어요. 자 여기 신령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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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성소 안에 들어가 보면 신령한자가 되죠. 음성 듣고 그러니까 언제나 기도할 때 순서가 십자가 피를 보혈 찬송 부르셔요. 피 부르고 성령 충만 돼야 돼. 말씀 충만. 자 요한복음 10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말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향단의 기도. 물론 여기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여기. 근데 여기까지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다면 이게 휘장이 찢지 휘장. 휘장이 찢어져야 새롭게 산 길이 열려보는데 이게 자아가 깨지고 죽는 거더라고. 자 여호수아한테 예, 결국 네 신을 벗어라. 주권 양도하라가 휘장, 이거 휘장, 이거 찢어야 돼. 그래서요, 신앙생활 최고의 경지는 자아가 깨져 죽는 거예요. 맨날 자아가 깨져 죽는 얘기 기초 같죠? 제자들에게 땅,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 자기, 네 생각 버려. 이론과 생각을 파하고 그래서 복종 좀 해봐. 자기 십자가 좀 지고 지금은요, 십자가 벗고 가. 그래가지고 모든 복이래. 복, 기복. 복 많이 받으면 모든 게 된 거죠. 아니요. 물질의 복은 따라와야지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니까 신령한 차원이 안 돼. 신령한 영이 열리고 성령 충만한 은혜 충만한 그쪽 방향을 가야 되는데 오늘 기독교가 변제된 게 복으로 가야 되는 문제예요.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복. 거룩으로 가야 돼. 거룩. 내 안에 거룩 이루어지고 신령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사랑하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서 영적인 사람을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아멘. 이게 어떻게 여기 지성소 안에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 만날까? 자, 제가 이제 사도 성도 신자 한번 여기가 신자급 성도급 사도급이요. 여기가 사도급 최고급이요. 집사도 사도급 있어요, 난. 목사라고 사도가 아니야. 목사도 아주 여기 있는 사람 있어. 세상 직분 직책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신령한 자냐, 이게. 여기가 신령한 자요. 신령한 자. 어떻게 신령한 자가 될 것이냐. 여기 신령한 자가 되면 응답도 없고, 음성도 없고, 교제하고. 그런데 예수의 심장 가지고 있고, 아버지 마음 가지고 있고. 여기 이쪽 목표로 가고 어떻게 신령한 자 될 것이냐? 어떻게 가나안 땅 여기 들어갈 것이냐? 여기 신령한 신부들 이런 사람 휴거되죠. 나팔 불 때 올라가야죠. 아멘. 올라가야지. 그 어떻게 영의 사람을 성령의 사람 신령한 자 될 것이냐? 성령 충만 정도로. 딱 나와버려. 그것을 해답은 그게 나와 있어요. 에스겔 살짝 보면 자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왔는데 물이 예, 이 일천적을 측량하니 계속 네 단계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발목에 잡고 또 일천 측량하니 무릎에 잡고 물이 계속 나와. 일천 측량하니 그 다음에 허리에 잡고 그 다음에 능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더라. 헤엄을 쳤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정도가 이 발이 찬 사람이 있어요. 발. 자기 발로 교회를 나와요. 그것도 안 되잖아. 끊고 와야 돼. 두 번째 어디요? 어? 두 번째? 어디? 무릎. 찾아봐야 되겠네. 에스겔 47장 봐봐.
자, 1226페이지 3절부터 읽어봐요. 40장 3절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면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물을 건네게 하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그 다음에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네게 하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네게 하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게 건네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내게 건네지 못할 강이더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정도가 딱 나와 있어. 그 수준이 달라. 무릎 정도 차면 기도를 해요. 기도의 맛을 알아. 무릎을 무릎 꿇고 기도. 우리 무릎 기도. 아버지, 여러분요, 교회 막 나왔고 무릎으로 기도해야 안 해요. 주여 삼장 해야 안 못해요. 멀뚱보다 부고 있는 것도 갖고 없는 것 같고, 기분 좋으면 하나님 주시고 기분 나쁘고 없어져 버렸어. 이런 사람은 아니 주님 못 만난 사람이야. 저거 체험하고 주님 만나야지. 할렐루야. 기도. 기독교가 기독교라 해도 돼야 돼. 기독교요. 어? 기도해야 돼. 기도. 기도에 하나님 못 만난 사람 아니에요. 여기서도 지금 여기서 어떻게 회개? 회개가 기도잖아. 여기서 빨리 탈출해야죠. 빨리 탈출해갖고 잘 되셔야죠. 아멘이죠. 여기 올라가야 되는데, 자, 네 번째, 세 번째가 뭐냐면 허리에 차, 허리. 허리에 찰 정도면, 물이 허리에 찰 정도면 겸손한 정도 은혜가 온 거예요. 겸손 허리를 동이고, 네 번째, 능히 헤엄할 물. 여러분, 헤엄을 하려면, 수영을 하려면 첫째, 발이 땅에 떠야 돼요, 안 떠야 돼요? 떠야 돼요. 땅에 떴다는 건 뭐예요? 세상을 초월해야 돼. 물질을 일단 초월해야 돼. 세상 명예 권세, 그거 별로 안 좋아. 그 풀처럼 꽂혔던 말라질 거, 그것 때문에 내 인생 그럴 것도 없고, 있으면 좋고, 없으면 되고, 막 이런, 바울이 내가 비천을 취할 줄 알고 풍부에 취할 줄 아니 일체 이상한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능력 주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헤엄을 참 해요. 근데 헤엄을 친다면 몸을 물에다 맡겨야 돼, 안 맡겨야 돼? 수영한 사람이 맡기에 못 맡겨. 아무도 그런 막 그래갖고 막 벌, 그러니까 물 꼴딱 막 맡고 죽어버리고. 맡겨야 되거든요. 저는 수영을 잘할 줄 몰라. 옛날 시골에 살아갖고 개 수영을 해가지고 맨날 거기서 물장구 치고 내까지 가서 그 시험 그 조금 배웠어. 그래도 조금 물에 떡이 떠. 근데 제가 제주도 가가지고 그 파도가 싹 오는데 파도 칠 때 몸을 살렸으니까 맡긴 게 그 파도에 뜨더라고. 아, 인생이 그렇구나. 파도 타듯이 마. 파도를 타버리면 수영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아멘. 맡겨버려 그냥. 근데 뭐든 파도 속에 꼬르륵 들어가 버려. 아니 환란에 파도 갖고 타다지 말어. 네가 수영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아멘. 아멘.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자, 비행기가 높이 떠버리면 되는데 안 뜨면 자꾸 아파트가 붙이고 전이 붙인다. 신령한 자가 높이 떠면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가만히 이런 생각 들었어요. 자, 어떻게 신령한 자가 될 것이냐. 기도인데, 기도를 제가 한 시간 하면 네가 살고, 두 시간 하면 이웃 살리고, 세 시간 하면 귀신 쫓는다 했잖아요. 다섯 시간 하면 나라 민족을 살려요. 아멘. 몇 시간 기도하셔? 풍기도 잘하셔? 내가 쑥 풍마? 하다가 중간에 딱 통화 종료 한 사람 있어. 다 봤어. 다 알아보러. 다 나와요, 거기가. 그 한 시간 못 치고 통화 종료 그래. 아이고. 그럼 빼야지. 딴 사람 놓지. 그 습관이 늘어가고 어쩌라고 그래. 그 시간도 안 하고. A팀, B팀. A팀이 확실히 성적이 좋아. B팀 확실히 느껴진 적 사람인가. 몇 시간 기도하셔요. 맨날 몇 시간 몇 시간. 저는요. 이거 난 사람 아
5시간도 부족하고 10시간도 부족하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불타야 되거든요. 참, 아이고, 이 사연을 한번 기다고 아수은사 하루 저녁에 막 전멸시켜버리고 엘리야는 불이 떨어졌다는데 모세는 기도하니까 홍해도 갈라지는데 오늘 왜 못해요? 기도를 조금 하니까 기도를 일삼고 나도 기도를 일 기도가 일이요 그냥 똑같은 말 아무 말 그 말하면 뭐 아버지 알아들었잖아요 계속 나 바빠 죽겠는데 알았어 중심없이는 알아서 무엇이 중심없이 네가 영의 성령 임재 가운데 사단을 부수고 이겨야지 네가 기도하는 데가 어떻게 일하겠냐 일을 행하신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 내게 부르자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만 그 비밀한 일도 보이리라 일을 향하고 성취하는데 네가 기도해 줄 때 기도에 여러분 수증이 올라가야 물이 떨어진 건데 네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천사가 일하겠냐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법고라고 그래요 법칙이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 기도만 끝내면 이스라엘은 식은 죽 먹기에 사단이 그거 못하게 하려고 마지막 최후의 싸움은 사자굴에 든다 사자굴에 들어간다 알고도 창문 열어놓고 기도해버려. 열어놓고 죽으려고. 죽으면 죽지, 뭐. 지금 엿보고 있거든요. 계속 기도해. 왜 기도를 쉬려고 그래. 연계를 모르니까 깎아본 거요. 아니, 공중을 마귀와 싸우면 내 기도 그것까지 해갖고 되겠냐고. 겨우 한 시간. 네 숨이나 호시고 명맥 유지하고 있는데 뭐 하면 사역자가 되냐고요. 아니, 7시간, 10시간 날마다 기도했다. 그래야 나는 7시간, 10시간 기도했는데, 한 1년 정도 했는데, 한 하루 전에 해갖고 하지 말고, 1년이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나한테 와. 내가 하나님 따지는 게, 절대 그럴 일 없어요. 그럴 리가 없다니까. 기도하라고 잘 돼. 그럴 리가 없어. 절대 문제. 기도 없이 잘 된 것은 그건 좋은 것도 아니오. 교만하고 까불 건데, 기도에 응답받은 하나님 은혜를 했습니다고 감사할 것이고. 여러분, 기도의 승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정도가 헤엄할 정도인데 여러분 몸을 물에 맡긴다는 것이 중요한 뜻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땅에 떨어졌다. 막 죽어버린 거냐.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 그냥 바람이 임이 울며 어디서 오며 가냐 하지 못하니 성령에서 이런 사람이 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세상 초월한 거예요. 다시 땅이 발에 떠야 될 거 아니요. 뭐 좀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마음 상하고 왜 이 생각과 그래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지 그러고 간 자녀가 저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기적 언제 그러시냐 부족할 때 역사하더라고요 혼인자체 포도주가 떨어졌더라 자 떨어졌어요 물이 포도주로 난 사건이 어디서 나냐고 포도주가 떨어지길래 떨어졌으니까 그 사건이 나왔지 떨어졌어 문제가 발생했어요 근데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한테 간청을 해요 그럼 마리아가 지금 혼인잔치 지금 손님으로 온 사람이 주인 해야 할 일을 가지고 그걸 내 문제로 알고 예수님한테 간청을 해요. 오늘 누가 주인을 시켰냐는 거예요. 오병의 기적에 자 광야 5천 명 지금 먹는 사건이 빈들이에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주님 역사하시거든요. 베드로가 밤새 그물 내리고 빈 그물이요. 기쁜에 그물 내리라. 빈 그물, 빈 배, 빈 광야 떨어졌어요. 그때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시려고 그렇게 일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 거기서 몰라버려. 결핍, 궁핍, 주님만의 찬스예요. 저는 개척할 때 누가 돈 안 대주길 잘해서 돈 주라고 할 때도 없고 빚쟁이가 다 사방 막혔는데 그것이 나를 살렸어요. 잘하셔야 돼. 성교? 무조건 돈 주면 안 돼요. 기도의 의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됩니다. 저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내가. 아, 하나님이 주라고 하는데 그러면 안 줘. 나 딱 그러기로 했어. 돈이 사람 망하게 만들어. 하나님 무지하게 만들어야지. 할렐루야. 왜, 여러분 지금 결핍, 궁핍, 그때 주님 만날 찬스예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만 만나고 주님만 내 인생의 전부가 왕이시면, 그때 응답도 오고 축복도 오고 신뢰가 세계 열리고 다 그런데 뭔가 믿는 구석이 있고 그러면 아주 이 결사 각오를 안 해요. 비수진을 안 쳐. 안 쳐. 내일 쌀이 떨어지면 굶습니다. 그런 상황. 쌀이 한번 뚝 떨어져 봤어 그날. 그 떨어진 날 쌀 한 가마에 들어온 적 있어.
달방 생활하면서 맨날 목사님은 그건 얘기만 하면 나는 그때가 제일 기적이요. 응? 응? 근데 그것이 정말 감사하지. 기적이 기적이. 제가 이 땅 사놓고 부도나게 됐잖아요. 경매에 들어갔대. 네 쓱 달. 야, 그 심정 아십니까? 이 땅 사놓고 경매. 그런 상황에서요. 금시고 하나의 응답이 오고 그때 신주피해갖고 막 병이 났었잖아요. 아, 그러면 그거 그때는 얼마나 위기가 기회더라고. 여러분 지금 탓하지 마셔. 그게 지금 여기 올라가려고 여기 가나안 땅에 신령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후에는 이거 나머지 이거 해야 돼. 오후에 그거 쉬어. 시간 없으니까 기도 좀 감사.